단체장 후보들이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등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현웅 평화당 전주시장 후보는 김승수 후보의 경기도 두 개 업체에 40억 원대의 수의 계약건과 4년 전 출마 때 전라북도 홍보비 1억 원 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. 6.23 평화당 고창군수 후보는 박우정 후보가 개소식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김재시장 후보 간에도 재산과 경력을 두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